아유, 잠을 늦잠 잤었네. 아유, 야. 지금 시계가 1시 43분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8일. 지금 시계는 오후 4시 40분 좀 넘어가는데요. 저는 지금 부곡 고래에 빈통 반납하러 왔습니다. 오늘 경기도 이천 오후 1시차 와가지고 이제 내려주고 지금 부곡 이제 막 와서 영상 열었습니다. 자, 이거 내리고 부산 현대신항 가는 직송을 하나 싣고 현대신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고래 검사장 복덩이 이 부장하이 됐고요. 검사 맞고 이거 하차하고 직송 하나 싣고 현대신항으로 내려갑시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콩 끓이고 문 열어주고. 아이고, 이천에서 1시차 왔는데 하차를 한 2시간 한 반 정도 걸려가지고 하차했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비는 오지 빨리 다니지 못하니까 이제 앞전에 온 대로 걸로 왔어요. 서유주 토케이트 타고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 타고 그래 왔어요. 그래 오니까 저 앞전에처럼 양지에서 조금 밀리고 강교 터널에서 조금 밀리고 그래 왔습니다. 한 1시간 한 20분 걸려서 왔습니다. 풀 가드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풀 나오네. 그 현대상선 부산신항 터미널 가는 거. 아, 이게 지금 짐이 좀 무거운 것 같던데. 아이고, 참. 일이 없으니까 일이라도 한 발에 하려고 빠졌습니다. 검사 시작. 사운드 합격. 벨 삑 울리면은 카드 뽑으면 돼요. 어이, 벨 울리스. 예, 네, 카드 나왔습니다. 자, 야드 가서 이거 내리고 풀 야드 가서 싣고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사진 찍어주고. 자, 복덩아, 이거 이제 엠프티 내놔주고 풀 하나 싣고 서서슬 내려가자. 근데 풀이 좀 무겁단다. 아이고, 고생은 좀 되지만 사살 같구만. 아이고, 제 형님 오랜만에 보네. 안녕하십니까. 예. 야드 일거리가 많이 없으니까 장비 아저씨도 내려갔나? 차에 있나? 사운드니까 저 앞에 내릴 겁니다 아마. 장비 움직이네요. 늦게 오면은 조용해서 좋긴 좋아요. 야드도 저 뒤에 내리는가 봐. 후진해야 되겠네. 김지씨가 저 앞에 있어갖고 저 내리는 줄 알았더니 뒤에도 내리는 데가 있군요. 자, 내립니다. 하차 완료. 고맙습니다.
이제 폴리하도록 합시다. 아, 여기 컨테이너가 비어놨네. 자리를 싸게 갖추면 되겠네. 풀야드로 가려면은 20야드 옆이거든. 여긴가? 바닥에 있는 거. 218. 맞네. TGBU. TGBU 6048218. 맞네. 자, 돌려봐가지고 실으면 되겠네. 짐 무거워요. 이게 21톤짜리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직성도 짐이 좀 가벼우면 좋은데. 짐이 무거우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도 아유,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실어야죠. 아, 실으려고 장비 움직이네. 장비 움직이네. 자, 삼축 내리고. 풀 실으니까. 앞짐은 아닌가 봐. 무거운 데다가 앞짐 내보면 진짜 가기 파인데, 딱 드는 거 보이, 앞짐은 아니네. 드는 거 보이, 팽짐이. 그나마 좀 낫네. 상차 완료. 저 앞에 빼놓고 콘 잠그고 사무실에 사진 찍어주고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출발하면은 문경 후계소 가서 저녁 먹으면 되겠네. 아, 시간상으로. 자, 차를 여대놓고 콘 잠그고 사진 찍겠습니다. 앞이 참 눌리지네. 에헤. 사진 찍어주고,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자, 콘 네 개 다 잠갔고요. 어, 진짜 앞이 많이 깔아지는데, 앞이가 그냥 푹 깔아지는 것 같은데. 돈 나가나? 2축이 7톤, 3축이 6톤 500. 근데 20톤 채 안 나가겠는데. 한 18톤, 19톤 정도 나가겠는데. 조금 앞짐인가? 자, 현대신항으로 출발합시다. 내비 찍고. 일단은, 부산 신항으로 찍으면은 그쪽 가는 걸음이니까, 부산 신항 바로 옆이니까 4시간 10분. 화물차 통행가는 경부로 앞으로 시작합니다. 374km 9시 08분 도착. 자, 현대 신항으로 출발합시다. 자, 출발합시다. 아씨, 소변이 하고 싶어가.
요즘 누구 왔어? 출발. 짐이 무거워도 팽짐이 되어놓으니까 차는 가뿐하게 느껴지네. 팽짐이라 팽짐. 아까 딱 장비가 컨테이너 뜨는 거 보이. 딱 팽팽하게 떠지더라고. 앞쪽 같은 뭐 한쪽으로 기울거든. 앞이 무거워. 지금 시계가 5시 10분이니까 쫙 가도 한 30% 할인은 받고 가겠네. 10시 저녁 10시 반만 넘으면 30% 할인 되거든. 이 시간에 고속도로 올리면 자 문경 휴게소까지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저녁을 딱 먹으면 되겠네요. 거기가 저녁 8시까지 하는가 7시 반까지 하는 건 모르겠네. 아, 잘하면 문 닫아보겠는데. 차 밀리면은.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계획 잡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후곡 IC 진입합니다. 톨게이터 조금 무거우니까 천천히 들어가야 되겠죠. 부곡 톨게이터 진입. 했죠. 날이 겔날 모양이네. 이거 내려가가지고 올라오는 짐을 저 신선대 가가지고 싣고 그 2000 물류창고 오늘 갔던데 거기 저 내일 아침 10시 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또 10시 착이니까 좀 신경 써가지고 올라와야 되겠네. 오차기 아니라서 그래도 오전차기니까 자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본선 진입합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쭉 달려서 용인 휴게소 앞인데요. 차 안 밀리고 쭉쭉쭉 오네요. 이 시간에 여기는 항상 자주 밀리는 데인데 오늘은 교통량이 비가 와서 그런지 오전에 쭉쭉 빠집니다. 네, 약 50분 정도 달려서 여주 분기점 왔습니다. 자, 충주 방향으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갈아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뭐 아무 이상 없었고요. 교통량도 많이 없었고요. 쭉쭉 편하게 왔습니다. 근데 지금 동쪽으로 오니까 날이 햇빛은 안 나고 아직까지 완전히 개지는 안 했어요. 밤에 갠다 그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사살 개입글로 예상됩니다. 자,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본선 진입하겠습니다. 네, 본선 진입했습니다. 쭉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충주 IC 지나가지고 계산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비가 지금 막 쏟아졌다가 또 약간 소강상태 보이다가 그럽니다. 아직 날이 갠게 아니네요. 저 멀리 산에는 이제 연무가 싹 낑기면서 그림이 좀 멋지네요. 영상에는 크게 그렇게 뭐 보기 좋은 영상이 안 되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가지고 좋습니다. 운치가 있습니다. 운치가. 자, 이제 문경 휴게소 조금만 가면 되니까요. 지금 시계는 6시 38분입니다. 기온은 영상 10도. 네, 문경 세제 터널 앞입니다. 수지가 쫙 물이 잠잠하네. 문경 세제터널 진입 2645m입니다. 이 터널 길이가 꽤 길죠. 네, 날이 이제 어두워졌는데요. 문경 휴게소 왔습니다. 지금 시계는 7시 12분이고요 식당의 문은 아직 안 닫았겠네요. 네, 8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을 내가 기억을 못하겠네. 이거 좀 알아놔야 되겠네. 네, 여기 자주 와서 밥을 먹으니까. 토요일 날은 안 하더라고요. 기사식당에. 식당 가까운데 찾을 데가 있을라나? 아, 여기 좌측에 여기 한 대 떼면 되겠네. 빠듯하네요. 됐습니다. 자, 복덩이 열이 잘 됐습니다. 밥 먹고 오겠습니다. 자, 복덩아 조금 쉬고 있어라. 밥 먹고 올게. 자, 화물차 라운지 왔습니다. 약돌돼지 제육볶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약돌돼지 제육볶음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약돌돼지 제육볶음 리얼. 갑시다. 아,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 물어보니까 9시까지 먹으면 된다며.
저녁 9시까지만 늦어도 9시 10분까지는 와야 된다네. 이제 시간을 알아놔야지. 멍게 후겨서 밥 맛있게 먹고 또 슬슬 가다가 졸리면은 좀 자고 현대신항 내리고 신선대 가가지고 상차해가지고 이천에 10시 착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복덩아 잘 쉬고 있었나? 조금 더 내려가다가 피곤하면은 좀 쉬다 가자. 이어서 자면은 너무 멀어. 갔다 올라오기가 저 밑에 거의 다가갖고 졸리면 좀 자고 새벽에 따다닥 해가 올라오니 나요. 자, 현대신항까지 217km 10시 21분 도착. 자, 출발합시다. 자, 문경 휴게소를 뒤로 하고 또 달려봅니다. 지금 시계는 7시 53분입니다. 기어오면 영상 구독. 비는 지금 안 오는데요. 도로는 아직까지 젖어 있습니다. 네, 창녕 졸음 쉼터 왔는데요. 안쪽에는 차 댈 데가 없고 지금 빠져나가는 쪽에 여기 안 댈 데 있네요. 여기 대놓고 깜빡 좀 자야 되겠습니다. 졸음이 쌓아와가지고 지금 시계가 9시 40분 됐거든요. 자, 여기 대놓고 눈 좀 붙이고 가겠습니다. 아유, 잠을 늦잠 잤었네. 아유, 야, 지금 시계가 1시 43분인데요. 아유, 이제 일 났습니다. 아이고야, 빨리 부지런해야 되겠네. 현대신항 내리고 북항 넘어가야 되는데 아침 10시까지 이천 가야 되는데, 자, 부지런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잠을 늦잠 잡았네. 자, 출발해 보시다. 아이고, 꿈꾸고 잤어요. 꿈꾸고 꿈에 꿈꾸다가 잠이 깼는데, 아, 이게 몇 시야? 하고 시계를 보니까 이 시간 때문에. 자, 시간 넘지는 않겠고요. 상하차만 빨리빨리 되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안개가 또 싹 끼는데요. 부지런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대신항까지 2시 49분 도착. 야, 신선대 가서 5시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네, 진해 톨게이트. 진출. 지금 시계는 2시 39분이고요. 2시 53분 도착 예정. 야, 3시 안에 현대신항에서 딱 하차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현대신항 게이트 앞에 왔습니다. 지금 시계는 2시 55분이네요. 자, 하차만 빠르면은 신선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짐이 좀 무거워가지고 조심해서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는 짐이 3톤짜리니까 좀 신경 써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차하고 나오겠습니다. 콩 끓으자마자 장비 바로 와서 지금 하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계는 2시 57분. 네, 하차 완료. 지금 시계는 2시 58분. 신선대 부두까지 32km, 3시 38분 도착 예정. 네, 가락 톨게이터. 지금 시계는 3시 15분. 가락 톨게이트 통과. 24km 남았고요. 3시 40분 도착 예정. 네, 신선대 게이트 왔습니다. 지금 시계는 3시 35분이고요. 자,
4시 안에만 씻고 나오면은 성공행입니다. 자, 상차해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7시에 25분인데 이치 오자마자 장비 바로 작업합니다. 네, 상차 완료. 지금 시계는 3시 42분. 자, 저 앞에 빼놓고 콘 잠그고 출발합니다. 이번 영상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부지런히 달려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10시 착으로 도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계는 3시 50분 됐는데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쉼 없이 달려서 지금 6시 30분인데요. 낙동강 구미 휴게소 기름 연료 들어왔습니다.